자, 오토바이 이렇게 보이시나요? 예, 여기는요, 예, 중고 오토바이 판매장이 아닙니다. 예, 오토바이 어마어마하게 많죠. 이 오토바이는 뭐냐면은요, 예,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중고 오토바이 판매장도 아니고 오토바이 센터도 아니고요. 예, 이 야시장, 예, 루앙프로방 야시장입니다. 예, 이 야시장을 예, 구경도 하고 저녁에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즐기고자 해가지고 예, 이 현지 주민들이 예,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오토바이 타고 예, 유일한 또 교통수단이기도 하죠. 자, 이렇게 예, 루앙프로방 예, 야시장에는요 뭐 외국인들도 많고 이렇게 뭐 복권 파시는 분들도 예,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. 예, 이렇게 뭐 민속 공예품부터 해가지고 예, 가방 뭐 신발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복권 판매들도 하시고 예, 이렇게 의류 예, 옷을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. 옷도 판매들도 하시고 예, 이게 이제 이 나라 전통 복장이죠. 예, 전통 복장 이거 손으로 해서 다들 직접 짜시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또 판매들도 하시고 예, 까빠오 예, 가방도 이렇게 판매들 하시고요. 이거 다 실크인가? 이제 다들 직접 짜내세요. 어, 이거 바지 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뭐 인도 분들도 또 많이들 오시고요. 예, 인도풍. 한국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. 한국 사람들 뭐. 야 맞다, 짠 저기 비누 있나 한번 봐봐. 혹시라도 뭐 모링가 비누 뭐 그런 거 있잖아. 야시장은 뭐 거의 비등비등한데 아, 여기는 엄청나게 지금 커요. 예, 방비엔 같은 경우도 제가 예, 다녀왔지만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썰렁한데요. 아, 그래도 그나마 이 루앙프로방 쪽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래도 아직은 생각보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. 우리나라 이렇게 쪼리도 많이들 있고요. 이 나라 찹쌀밥 밥통이에요. 저 뭐 도시락으로도 쓰고 집에다가 해놓고 좀 보관들도 하고요. 이 나라는 뭐 열쇠고리 같은 것도 팔고 우리 대한민국도 있네요. 예,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일본 엄마가 애기들을 식사도 하면서 물건들도 판매합니다. 아, 여기는 이게 다 지금 커피예요. 그냥 라오 커피인데 여기 집에서도 직접 가공들 하셔서 나오셔가지고 근데 코끼리 통 커피는 없다가네요. 일반적인 그냥 집에서 가공된 커피예요. 여기도 커피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. 커피 뭐 주산지라고 봐도 뭐 콜롬비아라든가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, 이 나라도 커피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, 이 나라가 유가 같은 경우는 애기들 민속 예, 전통복이 있죠. 예, 학교에서들 뭐 입고 춤추고 할 때 춤출 때 또 이런 건 또 장신구 이런 거 많이 써요. 여기도 보면 이거 크간 타오다이 CC판? 와, 봤지? 이거 15,000원 주고 샀잖아. 방비엔에서. 15,000원 주고 샀는데 3배. 와. 장신구들 엄청나게 많이 파네요. 똑같은 게 있길래 한번 또 사보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네. 자, 보이시나요? 우리 카우보이 모자. 예. 이런 모자들 많이 쓰고 나 아, 이런 게 난 이쁘더라고요. 네, 등. 이렇게 네. 이게 등이거든요. 네, 집에서 이렇게 분위기 내고 할 때 앤틱 네, 너무 이쁜 것 같아요.
너무 이뻐요. 근데 보이시면은 거의가 막 비등비등한 거 파르셔가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좀 골동품 같은 것들도,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될 만한 거를 지금 찾고 있네요. 갔다가네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좀 사다가, 싸게 사다가 다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보, 아 요즘은 뭐 핸드폰이 뭐예요? 내 손 안에 컴퓨터잖아요. 다 검색들 해요. 얼마나 사람들이 야근데 뭐 골동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, 이렇게 먹거리들도 도너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. 그런 것들도 많이들 팔고, 먹거리들도 이렇게 나와서 튀김 종류들 많이들 파시고요. 애기들 여기서 또 식사들 하네요. 엄마는 어디 가고 애기들은 뭐 하고, 코끼리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죠. 그냥 와, 아까 저기 저기가 아까 28만 개였어. 이렇게 직접 그림을 저기 28만 원. 여기 이제 커피를 파네요. 커피. 차들도 팔고 커피들도 팔고. 여긴 뭐 일본어, 뭐 중국어, 뭐 해서 전 라오스가 이 다오 커피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, 다오 커피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.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기도 했네요. 이 나라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팔찌예요. 팔찌. 이런 것들도 좀 이쁜 것 같은데요. 짠! 이런 거 종류 겁나 많네. 이런 것도 이쁜 것 같다. 여자들 차기에는. 이거 능 안 타고 다니? 안 타라네. 25,000개. 그 이런 것도 이쁠 것 같아.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온절해. 네 개만.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아 이런 건 너무 좀 조잡하다. 조잡하고 차라리 지금 담고 있는 게 차라리 더 이쁜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라오스 비올라오 술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. 옷도 이렇게 비올라오가 많아요. 비올라오. 근데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, 항상 거의가 얼비슷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. 이건 술 같아요. 라올라오주라든가. 나무로 해가지고 접시, 그릇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서들 쓰세요. 라오스 분들은 집에 문양구 넣는 거,
이거는 그린 게 아니라 수예? 수예라 하나? 손으로? 직접 하나씩 하나씩 뜨는 거? 너무 아름답죠. 코끼리도 그렇고 반짝반짝하는 게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. 직접 하나하나 다 뜨신 거. 너무 이쁘네요. 저는 이게 너무 이뻐요. 많아요 이게. 파시는 분들이 파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기에는 제가 사진 않지만은 아 근데 이쁜 건 이쁜 것 같아. 이제 거의 다 나왔네요.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는요 반대쪽이었고요.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. 아까랑 반대쪽으로. 그래서 지금 루앙프로방이 야시장은 겁나게 커요. 지금도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방비행은 완전 반으로 줄여놨고요. 그리고 또 어디죠? 야시장은 또 크고 루앙프라방 야시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